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매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 아들 참 까칠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백 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백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 번 새 이름을 물었을 때 귀찮아하던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면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제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아들아,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이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백발의 치매 걸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이름을 물어보며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은 까치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면서 즐거웠고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은 100m 달리기의 금메달 유망주였던 에릭 니들리안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영국의 장로교 출신 선수였습니다. 영국은 파리올림픽에서 에릭 니들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니들은 100m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주일은 모든 경기를 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에릭 니들의 단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영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많은 관계자들에게도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양한 비방적인 언어로 니들이란 선수의 악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들은 주의를 지켰고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금메달 주종목인 100m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메달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릭 리들의 결단과 고백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에릭 리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 400m 장거리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400m 경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들은 당시에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듣기 좋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에릭 리들의 결단은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마지막 보루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이제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